Hi 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캘리포니아의 데스밸리에 꽃이 만발했다는 소식을 읽어볼 텐데요. 제목을 보니까 Super Bloom이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Super Bloom Carpets Death Valley라고 했습니다. 자, 소위 죽음의 계곡으로 불리는 이 데스밸리를 밸리가 지금 이렇게 꽃이 만발한 완전 Super Bloom 이 이렇게 확 덮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An extremely rare super bloom of wildflowers in Death Valley National Park has covered the driest and hottest place in the US with a carpet of gold. 자, 좀 다소 긴 문장인데요. 일단 여기 주어를 보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커다란 주어 덩어리가 되겠네요. 극도로 드문 현상인데 일명 슈퍼 블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최고 뭐꽃 피우는 그 모습이 되겠는데요. 자, 뭐 우리가 생각하는 막 의도한 가디닝을 하고 랜드스케이퍼가 계산해 갖고 꽂은 것이 아니라 와일드 플라워스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 일대에 이렇게 흩뿌려져 있는 그 야생화들이 완전히 꽃을 만개한 것이죠. 그 위치가 이제 바로 데스밸리 국립공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서는 이렇게 꽃이 만발한 걸 보기 힘든데요. 이러한 드문 현상이 일어나서 이 슈퍼블룸이 아주 건조하고 가장 메마르고 가장 더운 미국에서의 이 지역을 갖다가 뒤덮었는데요. 일명 a carpet of gold. 마치 이렇게 황금밭이 황금을 깔아놓은 것 같은 카펫처럼 이렇게 꽃이 쫙 퍼져 있었다라는 거죠. The spellbinding display of vibrant yellow colors are attracting tourists from around the world. 자, 이 골드라는 건 당연히 비유가 되겠죠. 골드가 깔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노란색 빛의 꽃봉오리들이 꽃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던 얘기인데요. 이 매혹적인 생기발랄한 노란색의 향연이 어때요? 자, 전 세계로부터 많은 관광객들을 attracting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Death Valley National Park, located in California, is known around the world for 자,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데스밸리 국립공원은요. 자, 무엇으로 유명할까요?를 볼까요? 전 세계적으로 recording the world's hottest temperature of 134 degrees Fahrenheit, 56 degrees Celsius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더운 기온으로 굉장히 그걸 기록해서 유명한데요. 자, 미국에서는 보통 화씨를 쓰게 되는데요. 화씨 무려 134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 자릿수로 화씨가 넘어가도 굉장히 덥다라는 그런 말로 쓰는데 이제 우리가 익숙한 섭씨로 옮겼을 때, 셀시어스로 옮겼을 때 56도, 뭐 3, 40도까지 들어갔는데 56도에 대한 정말 뜨거운 그런 지역이죠. It happened in July 10th, 1913, the second claim to its fame is that it has the lowest elevation in North America. 자, 이 기록은요, 물론 늘상 이렇게 56도를 웃도는, 56도를 넘나드는 기온을 갖는 것이 아니라 1913년도 7월 10일에 있었던 기록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주장. 이 Death Valley가, 이름도 Death Valley고 왜 이렇게 유명하냐라고 했을 때, 자, 이 고도가요, lowest elevation, 이 높이가 굉장히 낮은 저지대, 최고로 낮은 지역에 있다라는 거죠. 북미 지역에 있어서. 북미 지역에 있어서 말이죠. 자, 높이가 어떨까? It is 282 feet, 85.9 meters below sea level. 자, 수면이 되겠죠. 해수면보다 무려 85.9m가 낮은, 282피트 낮은 그런 엘리베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 place is known as Bad Water Basin. 그래서 이제 이곳은 별명이 Badwater Basin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웅덩이 같은 건 이제 얘기를 하겠죠. Every spring, some wildflowers bloom before the extreme temperatures. 자, 매년 봄이 되면요, 몇몇 야생화들이 피어납니다. 언제요? 굉장히 뜨거워지기 전에, 이렇게 극한의 더운 온도가 시작되기 전에, 봄에 이제 야생화를 볼 수가 있고요. And dryness make it impossible. 그리고 이제 이 굉장히 건조해져 버리면 수분이 없으면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블룸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거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전에가 되겠죠. I'm sorry. 극한의 온도와 이 건조함이 꽃을 피우는 걸 막기 전에 잠깐 이제 봄에 볼 수가 있습니다. The average rainfall is 2 inches per year. 자, 매년 평균 강수량을 보니까 이게 연입니다. 1년에 2인치 정도밖에 5.8cm가량의 강수량을 보이고 있는데요. Last October, 자, October 작년 10월을 보면요. The park got 3 rare rainstorms which left behind more than 3 inches in some areas. 그런데 작년에 이제 이 공원의 National 그 파크에 세 번의 굉장히 보기 드문 이제 비 폭풍이 한번 휘몰아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은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몇몇 지역에 어떤 특정 이 지역의 몇몇 지역 일대에 3인치가 넘는 가량의 강수량을 남긴 것이죠. 그러니까 1년에 원래는 이렇게 2인치였는데 이 작년 10월에만 7.62cm에 이르는 강수량을 남겼으니까 평소보다 또 평균보다 비가 많이 이제 온 것이죠. That was enough water to trigger the millions of dormant wildflowers as to start growing 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that은 앞에 이제 나왔던 그 3인치 정도의 물 지난 10월에 있었던 그 rainstorm으로 인해서 평소보다 더 많은 그런 강수량이 생겼는데요. 그게 바로 충분한 수분 공급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얼만큼 충분했을까요? trigger, 무엇을 촉발할 수 있는 거죠? The millions of dormant wildflower seeds. 그러니까 이제 동면하고 있던, 잠재적으로 남아있었던 수백만 개 야생화 씨앗들이, 야생꽃의 씨앗들이 이제 그 물을 이렇게 저기 이유로 해가지고 자라기 시작하는, 이것을 자라게 하는 것을 촉발하는 그러한 충분한 수분양이 되어준 것이죠. The park was left with a wonderfully colorful attraction. 결과적으로 이 National, 그 Death Valley National Park는 아주 놀라울 정도로 다채로운 그러한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그런 꽃 슈퍼블룸으로 이제 탄생을 한 것이죠. No one knows how long the seeds can stay dormant before they die. 물론 이 야생화 씨앗들이요, 얼마나 이 dormant 상태로, 이 동면하는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되는지, 즉 완전히 죽기 전에, 이것들이 완전히 없어지기 전에 이 동면의 상태로 얼마 동안 버틸 수 있는지, 얼마 동안 오래 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The last super bloom occurred in 2005.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지난 2005년도에 이 super bloom 현상이 비슷하게 이제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요, 올해가 처음이 아니었던 거죠. And flowers that had never been before been seen in the park were seen for the first time. 자, 그런데요, 그 전에 그 슈퍼블룸 시절에 그 전에는 절대 본 적이 없었던, 한 번도 우리 눈에 띄지 않았던 꽃들이 그때 이제 공원에서 발견이 되었었고요. 그런데 이러한 그때 저런 꽃이 있구나 여기에라고 했던 그 꽃들이 처음으로 또 다시 보여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때 2005년도에 뭐 이런 꽃이 여기 있었어라고 해서 이렇게 발견이 됐던 꽃들이 and those flowers 그 꽃들 그때 발견됐던 최초로 발견됐던 꽃들이 were first spotted this time 이번에도 또한 발견이 되었습니다. 포착이 되었습니다. What it indicated was that those seeds had been dormant for many years. 그랬다는 얘기는 10년이 지난 후에 그때 슈퍼블룸 때 나타났던 꽃들이 또 나타났다는 얘기는 그렇죠. 이것이 나타내는 반은 있게 되겠죠. 그 씨앗들이 아마 굉장히 오랫동안 수년간 동면된 상태에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표시해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The eye-catching desert gold wildflowers will be gone soon. Catch them before they are gone. 이렇게 우리의 눈을 확 끌어당기는, 이렇게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이 사막의 황금 야생화들은요, 이제 곧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꽃들이 완전히 없어지기 전에 보러 가는 건 어떨까요? It's a little too far away from here, of course. 자, 그럼 관련된 단어 표현을 좀 보도록 할까요?
자, attract, elevation, temperature, place, and cover가 되겠습니다. Number one, the word blank means to cause something or someone to go to or move to or toward a place.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뭐 사람이든 어떤 물건이든 특정 지역을 향해서 가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글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 혹은 그 곳을 향해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것을 우리가 끌어모으다, 끌어당기다 이런 게 바로 attract가 되겠죠. 그래서 attract 명사는 attraction 하면은 보통 관광 명소를 가리키는 표현이 되겠죠. Number two, 이 단어의 의미는요, the height of a place. 우리 아까 North America에서 가장 the lowest elevation 했을 때 나왔던 그 표현이 되겠죠. 높이, 향, 뭐 상승 이런 게 바로 elevation, altitude와 지금 유사하게 쓰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Number three, 자, 이 단어는요, a measurement, 측정하는 거죠. That indicates how hot or how cold something is. 자, 뭔가가 얼마나 추운지, 얼마나 뜨거운지를 표시해주는, 측정하는 것, 이게 뭘까요? 측정 단위, 이거는 온도, in English is temperature가 되겠네요. 자, number four is a specific area or region of the world. 자, 세상에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뭐 장소를 얘기하는 거, 당연히 place가 되겠네요. The last one will be cover, of course. 이 단어의 의미 볼까요? To put something over, on top of, or in front of, especially in order to protect, hide, or close it. 뭔가를 숨기고 보호하거나 이렇게 덮기 위해서 위에다가 덮다. 자, 이게 뭐였죠? 그렇죠. Cover. 명사도 있지만 동사로 뭔가를 덮다, 씌우다 라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겠죠.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bye.